알겠습니다. 자, 교재 159페이지인가요? 정비 사업의 시행이라고 해서 전체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 수립하고요. 정비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합니다. 그러면 정비 사업 기본적으로 정비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정비 사업의 종류라는 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개선 사업이라고 불렀었고요. 주거 환경 관리, 아파트 분양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가로수색 정비, 그리고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 구역 내에서 시행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건설 계획, 몇 세대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는 사업 시행 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 계획서는요, 자기 멋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구수구청장이 수립했던 정비 계획에 맞춰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에서 문제, 이 사업 시행 계획이 정비 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사업 시행 인가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구청장이 바로 사업 시행 인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급계, 이 만들어진 아파트 301동 201호 누구한테 분양할 것인가, 이런 식의 개념이 소위 관리 처분 계획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처분 계획은요, 핵심이 분양에 관한 계획, 사업 시행 계획은 건설에 관한 계획에서, 여기에 문제 구성할 때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을 다 외우실 수가 없어요.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 공급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면 관리 처분 계획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 등과 관련한 개념이 되게 되면 이건 어떻다? 바로 사업 시행 계획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관리 처분 계획 작성해서요, 역시 시군 구청장이요, 이 공급 계획에 대해서 사인하게 되는 것을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공급 계획이 확정되면 이때부터 보통 착공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착공되세요,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을 준공 인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준공 인가가 있게 되면요, 이때부터 자 사용을 할 수가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준공 인가가 있고 나서요, 이 인가된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해 주는 과정을 이전의 고시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모든 권리 공개 이전 확정은 이전의 고시의 다음 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된 비중을 보게 되면요, 사업 시행 계획서 파트에서 한 문제, 관리 처분 계획 파트에서 한 문제 내외, 많으면 두 문제까지, 그러면 준공 인가와 이전의 고시 등을 묶어서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출제가 되게 돼요. 상당히 양 많은데, 정비법에서 앞에 조합해서 한두 문제, 시행자에서 한두 문제 구성하게 될 것이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라든가 또 기본계획 등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총 여섯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별적인 내용을 알고 모르고는 별개 문제고요. 일단 전체 그림,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거, 건설 계획, 그다음에 분양에 관한 계획이 공급 계획,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앞에서 논의할 때, 자, 우리 정비사업 시행 방식, 주된 방식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중심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관리 처분 계획, 보이 아파트 분양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없는 정비사업은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다. 이게 뼈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요. 사업 시행 계획서의 작성부터 가볼까요? 사업 시행자 고시된 정비 계획에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일단 중심 쪽은 사업 시행 계획서는 건설에 관한 게, 이게 중심 쪽이 되는 건설에 관한 계획서. 거기서 이제 그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6번, 7번, 8번인가요? 토지 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한다라든가,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자, 또 하나가 건축물 높이 용적률 해서 이 68을 묶어서 집 짓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집 짓는 것이다라고 해서, 한편 집을 지으려면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폐기물 처리계획. 이게 5번 내용이 될 것이고, 자, 우리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 모두 내보내야 됩니다. 해서 밖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게 임시 수용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세입자 주거 및 입주 대책,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사업 시행 계획서 중에서는요, 거기 9번에 CCTV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계획에서, 이건 뭐 별건 아니고 과거 이제 김기루 사건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재개발 구역 안에 살인범이었는데 몇 개월 동안 안 잡히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재개발 이주한 지역에서 숨어 지내던
사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해 가는 게 이것도 결국 건설과 관련한 부분이 최소한 분양 얘기는 아니죠. 그다음에 그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얘기에서 만약에 이제 재개발 등을 하는 지역에 학교가 근처에 있다라고 한다면 200m 이내에 소위 학교도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게 이런 것들을 수립하게 되고요. 특이한 게 정비사업비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돈 얘기는요, 주로 관리처분계, 분양에 관한 계획할 때 분담금 얼마다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정비사업비 짧아서 하나 기억하셔야 돼서 자 일단은 자이 전체 뉘앙스를 보시 이걸 줄줄줄 외운다는 것은 거의 학원 강사가 아닌 바에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건설 그리고 쫓아내고자 폐기물 처리계 그리고 쫓아내기 이런 것이 주로 사업시행 계획서에 내용이다. 아직 출제 안 됐는데 특이한 거 하나 볼까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계획 대신에 소형주택 건설 계획을 말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 계획서에는요, 소위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포함되지 않고 대신 소형주택 건설 계획이라는 것을 포함을 한다 해서 시험 문제 구성을 딱 떨어지죠.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 계획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면 답은요,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런 것이 한 문제가 될 텐데 다만 요즘에 출제 경향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예외 항목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자, 사업시행 계획서는 기본적으로 건설 계획이다. 그리고 건설 계획하기 위해서 쫓아내는 계획인데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 계획서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 대신에 소형주택 건설 계획을 포함한다. 요 정도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파트. 그리고 이게 전에 이제 문제 구성된 것을 분석하면 사업시행 계획서 내용을 틀린 건 해서 그 분양 뭐 이런 표현 들어가면 틀린 표현 이렇게 해서 밑에 문제 관련한 부분들 지적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업시행 계획서는 기존의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롭게 짓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특례라고 해서 기존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할 수 있다. 한번 나왔었고요. 중요치 안점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자 인가라고는 과정 필요하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확정을 짓는 것을 인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문제는 그거죠. 자 일단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했을 때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죠. 예,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을 변경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다 신고하면 된다. 거의 패턴 문제. 이거 어디서 나왔었냐면 이거 있었죠. 앞에서 조합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등에 있어서 4분의 3에 2분의 1, 가로수색 정비 사업에 있어서 10분의 8에 3분의 2, 그리고 시장 군수에게 인가 등을 받아야 된다라고 있었죠. 근데 이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어떻다? 동의 필요 없고 신고를 하면 된다. 즉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식 인가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변경할 때 원칙은 인가를 받는다. 원칙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일정한 상을 변경 할 때, 즉 경미한 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바로 신고만 하면 된다. 요 정도로 해서 그럼 패턴 가시에 도시개발법 세 군데, 정비법 세 군데 나오는데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다 틀린 표현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인가를 받아야 하는 확률상 다 틀린 표현. 왜? 요즘에 문제 구성은 항상 예외만 가지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는 신고해야 된다가 옳은 표현인데 6개가 나와서 외울 수 없거든요. 해서 아예 퉁쳐서 가셔야 돼.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뭐예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틀린 표현 이렇게 끊어가 주실 것. 요 정도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가를 위한 절차 등 관련해서 거기서 이제 교육감 등과 협의 여기 지문 한번 구성됐어요. 앞에서 사업시행 계획서의 내용에 자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게 이런 게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200m 이내에 교육시설 학교 등이 있을 때 요거 요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바로 인가를 위해서 시장 군수가 교육감과 협의해야 된다. 중요치 않고요. 시험 문제 쟁점 있는 거 20회 때 답이 됐던 것이 건축위원회 심의 해서 단순화시켜야 돼. 외울 게 뭐냐면 재건축은 어떻게 해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재건축은 어떻게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재건축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재건축은요,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게 원칙인데 정비구역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행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 또는 시군 구청장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왜 시군 구청장 또는 시장 군수가 인가권자가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비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장 군수죠.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뭐가 사업시행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업 신경을 함에서는 정비 계획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거기 법조문 보니까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구역 밖에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기준점이 없는 거야. 정비계획이 없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20회 때 이걸로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죠. 이거는 뭐냐면 단순화시켜야 돼요. 재건축은 어떻게 해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정도까지 해서 이두 페이지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좀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죠. 자, 인가받은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이때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 틀린 표현, 신고를 해야 한다면 옳은 표현. 근데 우리가 기억하실 건 뭐라고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린 표현을 외우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정비구역 밖의 재건축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해서 자 우리 앞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의 내용 중에 하나가 쫓아내기와 관련해서 임시 수용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임시 수용 시설 얘기가 자 중요한 이슈가 한동안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1회, 22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도배하고 답을 뽑았던 질문인데 최근에는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반드시 알아야 될 거. 기본 개념 볼까요? 이 사업 시행 계획서의 한 내용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바로 임시 수용 시설에 관한 부분. 자, 이게 지금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 수용 시설이라고 하는 거 재개발 등을 함에 있어서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이사를 가야지 때려보시고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사 갈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럼 그분들 살고 있는데 때려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가 그분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임시 수용 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요. 자. 근데 지금 누가 조합인 시행자 바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합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가 나서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 바로 조합한테 임시 수용시설 등을 설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가 일단 이 조합이 설치를 하긴 하는데 조합한테 무조건 설치라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국공유지 무상으로 국공유지 혹은 건축물 등에서 무상으로 쓸수 있다라고 해서 임시 수용 시설을 위해서 사용 신청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쓰게 해줘라라고 하는 것. 근데 시험에 드는 건딱 하나 예외죠. 기본적으로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 사용 신청을 받게 되면 국가 지자체는 임시 수용 시설로 쓰겠다는 조합에게 무상으로 쓰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바로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때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매우 큰 뭐냐면 제3자와 매매 계약 체결했을 때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 거의 법조문에서는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건 출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계약법 공부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소유권 이전되지 않습니다. 해서 국공유지를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할지라도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니까 당연히 국가 지자체 소유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매매 계약 체결된 걸 만약에 임시 수용 시설로 쓰게 되면 바로 무슨 문제? 채무불이행 문제, 민법에서 얘기하는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국공유지 무상으로 쓰게 해야 되는데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다?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와 매매 계약 체결하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제3자와 매매 계약 체결했을 때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죠. 그래서 그저 외울 게 뭐라고요?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출제 포인트야. 제3자와 매매 계약 체결하면 어떻다?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외울 게 명제는 제3자와 매매 계약 체결하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얘기. 시험 문제 쟁점 답을 뽑는 것은 제3자와 매매 계약 체결하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게 주거 환경 개선이든 재개발이든 국가든 지자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3자와 매매 계약 체결하면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요거 한 명제 하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사업별 특례라고 해서 달동네 개선사업에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또 등기를 받은 때 제일 뒤에요. 자, 공민주택채권 매입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요즘에 잘안 내고 18회, 19회 때 한참 유행했던 문제예요.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그 기쁨, 자, 나누자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허가를 받습니다. 등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허가를 합니다.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자,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걸 매입할 의무가 있어요. 국민주택 채권은 국채인데요. 국가한테 강제로 손을 꽂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 중에서 형편이 제일 어려운 동네, 주거 환경 개선, 달동네 개선 사업을 할 때는 자 좋은 일 생겼다고 더돈 꽂아라. 그럼 벼룩에 간을 빼먹는 처사다라고 해서 주거 환경 개선 끝머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질문은 단순해요. 자 주거 환경 개선 적용한다 틀린 편, 적용하지 아니한다 오른편 단순하게 가실 것. 이 비슷한 주제가 도시개발법에서 그런 게 있었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지자체장. 바로 도시개발채권 강제로 매입해 할수 있다. 자, 이것도 똑같은 구조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토지형질 변경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자체장이 강제로 돈을 꿀 수가 있다. 이런 논리고죠. 물론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또 이유를 정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자체, 지방채라고 해서 지자체가 빚을 지기 위해서 빚을 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주제고요. 그럼 재건축에 있어서 조합원 전체 소유는 조합소의 토지로 본다. 이건 중요한 쟁점이 아니고요. 나와도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마지막 나왔던 주제가 바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사업의 예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 작년에 숫자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비법에서 외워야 될 숫자들을 주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비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안전재단 신청을 할 때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동의 요건 제일 큰 숫자 제일 앞에가 3분의 2, 과반수 2분의 1 이런 거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숫자 중에서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 동의 요건 4분의 3에 2분의 1. 그다음에 가로수택 정비사업 10분의 8에 3분의 2 이런 거 나왔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숫자 외울 숫자가 바로 이거죠.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 자, 지정개발자, 지주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있다. 그러면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인가요? 예,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측해 할수 있다. 이건 뭐냐면 상가재건축, 공장재건축을 하는데 사업 지연 등의 문제 걱정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지정개발자 100분의 20까지 예측해 할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없으면요, 반환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쟁점 되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자. 해서 비슷한 주제가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실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개발 행위 허가 있어. 조건부 허가 의견 들어야 된다. 거기서 파생됐던 문제. 믿을 수 없는 자가 개발 행위 허가 받을 때 조건부 허가를 받을 때 바로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수 있다. 이런 주제 있었고요. 출제하는 포인트 국가 지자체는 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게 주요한 출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해서 논리구조.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을 받는 이유는 믿지 못해서 해서 지정 개발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공사비 예측해 할수 있다. 요 정도까지. 나머지는 별 쟁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사업시행 계획, 사업시행 인가라는 주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계획으로서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라고 하는 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구조 관리 처분 계획은 뭐라고요? 바로 분양에 관한 계획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결국 이제 이런 얘기죠. 사업시행 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공급계획 확정이 되게 되면 이때 자 분양 신청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조합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양 통지 공고하면 분양 신청을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자 분양 신청 기간 한 90일 주거든요. 예, 그랬을 때 첫날 분양 신청한 사람하고 90일째 분양 신청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분양 설계 갑한테 뭘 주고 을한테 뭘 주고 이게 분양 설계거든요. 이 분양 설계에 관한 기간은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날짜를 기준한다. 이 얘기의 취지는 선착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신청 기간 끝난 날까지 묶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날을 기준으로 바로 그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뭐 예외 나와 있는데 23일 때 나왔었어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보고 버려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요. 한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분양 설계에 관한 게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날까지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지분 쪼개기 겁나 많이 한 경우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비구역 안에서 토지 분할을 내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분 쪼개기 엄청 많이 한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 만약에 지분을 너무 많이 쪼개게 되면 이 자문사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소위 거기 보게 되면 기준일이라고 해서 특정한 날짜를 딱 정해서 그 이후에 지분 쪼개기한 사람도 나가리 시켜버린다. 해서 그 후에 지분 쪼개기를 해서 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양시장을 받지 않겠다라는 개념이 기준일에 관한 부분. 해서 거기서는 이제 지분 쪼개기가 뭐냐라고 해서 색깔이 변했죠. 분할, 전환, 분리소유, 그다음에 증가라고 하는 거. 분할, 전환, 분리소유, 증가해서 지금 한 필지 토지가 자 수개 필지로 분할이 된다. 지분 쪼개기거든요. 단독 다가구 둘다 소위 건축업에서 소유자 한 명인 단독주택의 일종입니다. 이걸 다 세대로 전환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분리소유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증가, 증가가 색깔이 입혀지지 않으면 증가 또 색깔이 입혀주셔야 돼서 분할, 분리소유, 전환, 분리소유, 증가 등에 있어서는 소위 기준 일을 전제로 해서 바로 분양 설계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한다. 큰 쟁점 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적정 규모 공급은 어렵지 않고, 자, 그다음에 건축물 및 공유 지분의 거부라고 해서 이건 우리가 도시개발법 할때 입체 환지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연은 그렇다 치고요.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에는 대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해서 사실은 이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의 일반적 기준이라는 것은 현실과는 거의 관련이 없어요. 제가 전반적인 맥락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 자, 재위생상,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토지 가름에서 보상, 즉 토지를 주지 않거나 혹은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인 토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라고요? 증환제라든가 환지 부지정 혹은 바로 뭐가 있냐면 입체 환지 이 내용 도시개발법의 환지 계획의 내용과 유사한 개념. 그래서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출제연단은 제일 뒤에 있는 문장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인 대지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요걸 가지고 한번 답을 구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현금청산 역시 중요한 이슈 아니에요. 나와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거죠.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조건 자, 주택을 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 거니? 바로 정비 너무 좁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분양신청하면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고요. 또 투기하신 분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이 사람에 대해서 현금으로 청산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까지 던져주는 거고요. 이 파트 제일 어려운 주제 공급 가능 주택수 원칙은요 한 채입니다. 그리고 자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3주택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외울 때는 원칙은요 무조건 한채 따로 얘기 안 하면 암기 안 해서 무조건 몇채한 채.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외울 때는 예외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케이스 의미는요 강남 재건축을 의미하게 됩니다. 해서 거기 이제 과밀 억제군요.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이걸 묶어서 수도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과밀 억제곤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좀 많이 사는 동네죠. 서울 전역 상당수가 서울의 경우 과밀 억제곤역. 성남, 고양시 이렇게 사람 많이 모여 사는 그 특정한 지역을 묶어서 과밀 억제곤역이라고 부릅니다. 서울 강남 생각하시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투기 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나와 있죠. 예, 대한민국에 지금 투기 과열지구는 단한 건도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택 재건축 이때는 최대 몇 3주택 이하까지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 주택 수만큼이라고 해서 세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 과밀 억제곤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요거 나와 있죠. 과밀 억제곤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 자, 과밀 억제곤역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사람 많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그랬어요. 해서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사람 많이 그 중에서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아닌 뭐 안산시 이런 게 성장 관리 권역 이런 게 있는데 자 안양도 일부는 성장 관리 권역이죠. 뭐 이런 데를 과밀 억제곤역이 아니고요. 두 번째 재건축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이 파트인데 다시 정리합니다. 과밀 억제곤역 밖에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과밀 억제곤역이고 자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 아니다라는 전제가 쌓이게 되고 재건축이면 이때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나머지 모르면 무조건 몇 채? 한 채. 해서 결과적으로 3주택
주택까지 하고 3주택 이하하고 소유 주택수를 정확히 외우셔야 돼. 이두 개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어떻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원칙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최근에 답을 뽑은 바가 있었는데, 원칙 쫙 깔아놓고 뭐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소유한 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하는 질문. 그래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질문 뜨게 되면 과밀 억제 권역에, 자,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재건축이라든가 혹은 과밀 억제 권역 밖에 재건축 이런 게 들어가야지 2주택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경우에 따라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법조문대로 구성을 해요. 사례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복잡해지니까. 해서 지금요 관리청약 분양에 관한 계획을, 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기본적으로 몇채한 채만 공급한다. 근데 자, 과밀 억제 권역 위 지역하면 소유한 주택수, 과밀 억제 권역 내 뒤에 나오지 않아요. 자, 투기 과열지구 아니고 재건축 당연히 옳게 내줄 거예요. 해서 과밀 억제 권역 밖이다라고 하면 어떻다? 보유한 주택수. 이에 비해서 과밀 억제 권역이다 그러면 어떻다?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어차피 줄줄줄 주관식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출제위원들은 이 법조문 그대로 끌고 오게 되는 것이고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키워드만 가는 거예요. 과밀 억제 권역 하게 되면 이때는 3주택까지 과밀 억제 권역 외책이다. 그러면 이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소위 관리처분계획의 일반적 수립 기준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그에 대한 특례라고 해서 첫 번째 분양 대상 제외 지상권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법조문 겁나 긴데요. 그저 기억할 게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분양을 하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가 자 정비사업의 시행자 등 논함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봤었죠.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재건축에서는 지상권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토지 등 소유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수의 필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어도 한 사람, 토지 소유자와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돼서도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봤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상권자는 사실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지 않는다. 결론을 외우셔야 돼. 문장을 법조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지 않는다. 항상 나오는 질문 답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던 내용 다 엎어버린 내용이죠. 재건축에 한정합니다. 해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때는 따로 이 관리청약 수립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따로 이 정할 수 있다 해서, 자, 주로 나왔던 쟁점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자, 재해 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재해 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건축물 일부, 건축물이든 토지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보호자, 공급 주택수, 기본적으로 원칙은 한 채죠. 그런데 시험에 뜨는 거 3주택 까지 할수 있는 거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그다음에 과밀 억제는 왜, 물론 이제 재건축이 될 텐데 이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마지막 쟁점,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관리청약 수립 기준을 다 엎어버리고 바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청약 내용 나와 있는데 이걸 일단 다 외울 건 아니고요.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고요. 사업시행계획서는 소위 건설 등에 관한 계획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아직은 출제가 되지 않았었고요. 비교해서 우리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중에 좀 주의하실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뭐를 포함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서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나올 확률이 굳이 하나 꼽게 되면은 가격과 추산액입니다. 그래서 뭔 소린 거 아니, 관리 청약 인가가 떨어지면요. 자, 이때부터 분담금 다 확정이 되고요. 권리금계 확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관리 청약 인가할 때 도장 찍어놓고 인가 되고 나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소송 붙고 난립니다. 그래서 알고 도장 찍어주시라라고 해서 가격과 추산액 길게 가지 마시고요. 총 3개가 있어요. 가격과 추산액은 미리 총액의 1개월 전까지 어떻게나 통지해라 해서 가격 추산액 말고요. 그 지문 중에 평가액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가격과 추산액은 미리
조합원에게 통지, 1개월 전까지 아니라 1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리 통지해라. 뭐를? 가격과 추산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안 냈던 것 중에서 예상되는 거 가격과 추산해. 가격과 추산액은 총액의 1개월 전까지 조합원에게 미리 문서로서 통지를 하고 있다. 요거 하나 안 냈던 것 중에 주의하실 것. 자, 이렇게 보셨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 성격이 작성이 되고 시장구세 인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가받은 관리 성격을 관리 성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칙은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시험에는요, 경면상 변경할 때 이때는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 된다. 자, 다시 가볼까요? 앞에서 조합사를 할때 재개발 4분의 3에 2분의 1, 가로수색 청소 10분의 8에 3분의 2등 동의 받아야 되고요. 시장구세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다? 자, 동의 요하지 않고 자, 신고서 가능하다. 앞에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했습니다. 예, 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원칙은 인가인데요. 시험에 뜨는 거 경면상의 변경은 신고서 가능하다. 그래서 틀린 것을 고르실 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테고요. 관리처분 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종류 워낙 많습니다. 외울 수 없고요. 제가 두세 가지만 뽑아놨는데 이 인가받은 관리처분을 변경할 때 경면상을 변경할 때는 어떻다? 이때는 인가를 요구하지 않고 신고로서 가능하다. 패턴 얘기 총 3개 정리해드렸습니다. 요즘엔 잘안 내요. 다만 다행스러운 게 이게 이제 어떤 식의 문제로 봐야 되냐면은 자 23, 24일 때 한참 유행했던 그런 유행인데 요즘에 25일 때부터는 거의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패턴으로 가셔야 돼. 자, 단순화시킵시다. 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틀림표 이 정도로 날려주실 것, 그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관리처분기 인가구시의 효과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 보실까요? 앞에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고실에 다음날 그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출발점 뭐라고요? 이전의 고실에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그러면 이전의 고시일까지는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할 때요, 이 관리청객 인가가 있으면 이때 바로 착공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자 권리관계가 아직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땅에 들어갔을 때그 토지 소유자가 야야 내땅 밟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언제 이전의 고시일까지는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다? 자, 관리처분의 인가 떨어지면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이 금지가 된다. 자, 이전의 고시일까지 소유권 살아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처분의 인가가 있으면 사용수익이 금지된다. 물론 시험에 뜨는 건 예외죠.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다 사용수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주제. 답안 되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사용수익 금지라고 하는 것에서 용익권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존의 토지건축물에 있어서 용익권을 설정하고 사용해오던 분은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 일정한 임차권자 등 이런 사람들은 관리처분객 인가가 있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면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면 용익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문제, 이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은 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장래돼서 효력이 발생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요. 계약 해지하게 되면 보증금 등, 자, 전세금 등 돌려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자, 당연히 집주인한테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같은 거 받아갖고 다음 사람 받았을 때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돈을 받을 수 없고 또 나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얘기, 이런 사용수익 금지에 따라서 지상권, 전세권 등의 계약 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요, 그때 무슨 문제 터진다고요? 바로 금전 반환 청구, 누구한테 할 수도 있다? 시행자. 그래서 거긴 다 정리는 안 났지만은 만약에 시행자가 대신 돈을 물어준 경우에는 나중에 시행자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형식으로 자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원칙적으로 사용수익 금지가 된다. 시험에는 항상 예외. 자, 바로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할수 있다. 사용수익을 할수 없게 된 용익권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여기서 파생된 문제 금전 반환 청구 누구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시행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뭐 나머지 내용들은 좀 사이드 쟁점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사업시행 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의 인가
받았습니다. 건설 계획 확정되고 공급 계획도 확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아파트가 다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준공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자, 여기서 논의 포인트는 그거죠. 일단 구조를 보게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면요, 준공 인가 또는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였을 때는 용어를 들때 공사 완료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돼. 공사 완료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 인가의 고시 또는 공사 완료 고시 있을 텐데 이게 요즘엔 안 내고요. 핵심이 뭐냐면 준공 인가가 있으면 완성이 됐으니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돼야 되는데 항상 시험은 예외가 문제가 되겠죠. 예, 준공 인가 전이라도 허가 받으면 어떻게 할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 그래서 제일 하단부에 준공 인가 전 사용 나와 있죠. 구조를 두 개로 보셔야 돼. 자, 준공 인가 전의 경우에서 자, 조합과 같은 시행자가 일반적인 모습이 될 테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시장 군수 주공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조합인 시행자의 경우는요, 준공 인가 전이라도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할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요. 사용을 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할 것이고요. 한편 자, 이 허가를 누가 내주냐면 시장 군수가 내줍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인 시행자의 경우에는 역시 허가 없이 사용케 할수 있다. 요게 출제 포인트. 다시 자, 지금요, 준공 인가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조합 같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경우, 시장 군수가 아닌 시행자의 경우에는 허가, 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아서 그 입주 예정자에게 사용케 할수 있다.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와서 시장 군수인 시행자는 아예 허가 없이도 어떻게 할수 있다? 사용케. 입주 예정자라 그럼 사용케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준공 인가에 관련한 개념 확인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 이전의 고시라고 하는 거. 작년에 이 파트가 출제가 됐었죠. 전체 그림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준공 인가 있고요. 이전의 고시가 있게 되면 이전의 고시 때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게 기본 구조예요. 해서 지금 자, 준공 인가 떨어지게 되면요. 거기 이제 제목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지 확정 측량 등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토지 분할을 하게 됩니다. 측량한 다음에 각각의 토지를 분할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전의 고시라고 하는 것도 있죠. 해서 출제하는 포인트 바로 소유권 취득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 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되게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권리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 언제? 이전의 고시일에 다음 날.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고요? 이전의 고시일에 다음 날에서 다음 날 빼서 틀리게 하는데 얘는 답이 되지 않고요. 문제는 이전의 고시일에 다음 날 권리가 이전된다는 얘기는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의 권리 모두 다 이전이 되게 됩니다.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는 지상권, 전세권 등등 각종의 권리 다 같이 옮겨가게 돼. 법에서는요, 이걸 표현할 때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다 넘어간다. 언제?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 날. 외울 게 뭐라고요?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그리고 소유권 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설정 된 것으로 본다. 외울 게 뭐라고요? 설정된 것으로 본다.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항상 옳게 내요. 왜? 설정 안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옮겨간다는 얘기. 이걸 우리 법에서는 설정된 것으로 본다.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지상권 얘기도 하고요. 전세권 얘기도 하고 저당권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번갈아가면 나오는데 우리가 그저 지금까지 문제만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설정 된 것으로 온다. 얘기를 단순화시키면 이전에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날 모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된다. 소유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고시일의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산금액, 교보, 징수 등 나와 있어요. 자, 볼까요? 이전에 고시일의 다음날이 되게 되면 어떻다고요? 모든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하죠. 해서 분양받기로 한 대로 분양을 받을 텐데 실제 받는 시기는 이전에 고시일의 다음날. 그러면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부분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을 청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해서 뭐라고요? 자, 이 청산금액 확정되는 시기는 기본적으로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 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바로 이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 날 청산금 확정되고 그 다음 날돈 주고받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전의 고시일의 다음 날
자, 청산금 막 주고받고 생 난리를 펼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징수하거나 분할해서 교부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법 할 때도 청산금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확정됐었고요. 분할 징수, 분할 교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좀 보니까 자,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관해서 정하고 있거나 또 총회 의결을 통해서 따로 정한 경우도 자, 키워드는 뭐라고요? 이전에 고시 1까지 미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분할 지급, 분할 교부 가능하다. 이게 작은 건데 답을 자주 뽑았던 그런 질문이고요. 한편 자 징수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요 지금 청산금을 받아내야 돼. 많이 부당받은 분한테 돈 받아내야 되는데 얘가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 조합 같은 사람이 일일이 다 소송 걸기 어렵죠. 그래서 전문적으로 삥 뜯는 지방세 받는 데 있죠. 시군구청장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 법에서는 시군구청장과 시장군수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바로 시장군수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몇 프로? 4%. 우리 공법에서 다 시군구청장 또는 시장군수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요. 모두 다 수수료 몇 프로? 4%. 밑에 바로 문제 보기에는 50억 삥을 받았다 뜯었다 얼마의 수수료를 지급했느냐? 2억. 이런 문제도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개발법 파트에서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게 답이 됐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수수료 문제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정비법에서 시장군수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겠고요. 자, 한편 저당거래 물상대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됐는데요. 사실은 이 뒤쪽에서 전형적으로 문제 구성된 것이 이전에 고실의 다음 날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무엇이 각종의 물권, 각종의 권리,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가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할 텐데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게 저당권의 물상대이죠. 자, 지금 문장을 보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 저당권의 물상대이라는 것은 압류 절차를 미리 거쳐야 되겠죠. 자, 돈을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어떤 토지에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될 것이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전에 고시되 다음 날 당연히 갑도 분양받은 대지건축물로 옮겨오게 될 것이고요. 이 저당권도 설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옮겨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분양받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10억짜리 물건이었었고 저당권 5억을 설정을 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근데 얘가 10억을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주택을 분양받고 나머지 청산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10억 담보물 기준으로 5억을 대출해 줬는데 지금 2억짜리 물건은 다운된다고요. 그러면 이 청산금에 대해서 이 청산금이 누구한테 갑에게 지급되기 전에 압류 절차 특정하는 과정이었죠. 우리 민법에서 공부할 때 저당권의 물상 대위라고 하는 개념할 때자뭐 그런 거 나오죠. 공용 징수 이런 거 통해서 매매 이런 건안 돼요. 공용징수라든가 이런 경우 그 멸실되거나 멸실됐다는 보험금 그다음에 공용 수용당한 경우에는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이때 압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굳이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돈하고 섞이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압류는 제3대의 압류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민법 영역 물권법에서 논의를 하게 될 영역이고요. 일단은 공법에서는 단순화시키면 저당권의 물상대위에서 이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시험 문제 되게 간단해요. 길게 깔아놓고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해서 자, 그 정도 마지막 쟁점이요. 자,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해서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던 그런 주제인데요. 자, 우리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5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로 얘기하면 소멸시효 5년, 5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산금을 지급받기로 지급을 받을 권리도 징수할 권리 이전에 고시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5년은 중요치 않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소유권을 받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했을 때 이전에 고시되 다음 날. 그래서 이 이전에 고시일로부터 이전에 고시일로부터 바로 5년간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던 바가 있죠. 해서 26회에도 답이 됐던 질문. 해서 이 파트만 정리하게 되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준공 인가 전이라도 사용을 할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 시장구조 외 시행자는 허가 받으면 이전의 고시처자 바로 준공인가 처지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인 시행자는 자기가 허가해 주니까 허가 없이도 사용케 할수 있다. 요거 하나 포인트. 한편 자 이렇게 이전의 고시 있으면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만 넘은 게 아니라 각종의 권리 이전의 고시를 다음 날다 옮겨오죠. 이걸 우리 법에서는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는 고시일의 다음 날이 되게 되면 청산금이 확정되고요. 징수와 교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청산금 분할 징수 이제는 고시일까지 밀 땡겨서 관리처분계 인가 있고 이제는 고시일까지 밀 땡겨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자, 이 징수와 관련해서 돈을 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청장 시장군수 등에게 징수를 위탁해서 수수료 4% 주고 대신 받아낼 수가 있다. 또 아까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럼 저당권도 옮겨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분양받은 양이 아주 작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자 압류 절차를 거쳐서 그 청산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이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자 이제는 고시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한다. 포인트는 다음 날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시행 등에 관한 주제 확인해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건축법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